아까 장옥희 선생님이 전화 한번 하셔가지고. 네네. 스티브하고 녹취를 보아서 지금 제가 따라하고 있는데 회차가 된 느낌이 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야? 회차가 된 느낌이래요. 확, 어떻게 된 느낌이야? 세차, 새로운 차가. 아, 세차된 느낌이세요? 그 사례를 녹취를 한번 따보세요. 동의했거든요, 지금요? 네네. 전화 한번 해보세요. 전화번호 아시죠? 전화 알아요. 예, 전화번호 알아요. 전화 한번 해보세요, 지금.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예. 타보시고 제가 전화 한번 달라고 했거든요? 다 아, 타보시고. 네, 지금 너무 좋으세요, 네. 지금. 제가 기다려가면서 운행하는 거 보고 있는데. 네네네. 너무 좋다. 좋지 않을까. 예예. 뭐 여자들이 딱 한다고 하는데 모르긴 뭘 모르게 딱 봐도 안다는 거. 아 그러세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저 라파 김태웅이에요. 아까 제 창고에 매장에 오셨던. 아 예예. 네 차 틀려졌다면서요. 아, 많이 달라졌는데요. 많이 달라졌어요. 여자라고 모르기는 뭘 몰라. 아이고. 저 남자예요. 저 치마만 네. 입었어요. 아, 그 뭐 차 나가는 게 좀 틀리죠? 네, 네 가볍고 훨씬 네. 가벼워졌고. 네, 네. 그 핸들만 처음에 핸들만 돌리는 핸들이 어? 엄청 뻑뻑했는데 가볍고 정말 이 차. 네. 제가 엄청 많이 타거든요, 사실은. 아, 그러셨구나. 네, 네 제가 안과에. 네, 네. 안과에 있거든요. 근데 그 어렌지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길거리까지 다 하다 보니까 네네. 사실은 엄청 많이 타는데 엄청 얘한테 미안했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엄청 힘드는 거를 끌고 힘들어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맨날 미안하다고 말하는 편인데 감사드려요. 아유 별 말씀을요. 아, 일단은 저희 기술대표 얘기한 대로 연료필터 한번 보시고요. 예. 그리고 좀 더 타실 것 같으면 좀 그 소모품이라든가 갈아야 될 것도 좀 갈면서 타시는 예, 게 좋긴 해요. 만약에 네. 제가 이거를 지금 수일내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중이라. 네네네. 그럼 뭐 오일 같은 것도 하나도 그래서 안 날 것만 갖고 있는 중이라서. 그렇죠. 막 이런 중이라서 제가 이제 좀 거부를 했었고 선생님 네. 뭐 해주신다 해도 제가 이제 오늘 그 드릴 만약에 제가 하면은 제가 좀 드릴 수 있는데 이제 안 받으시. 그렇죠. 해야죠. 예? 다른 방법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긴 하겠지만. 네네. 그거를 주신다고 드린다고 받지는 않겠지. 네네. 일단은 네 그렇게 해서 타 보시고 네? 뭐 효과 보시고 또 나중에 또 뭐 업그레이드할 건 많아요. 근데 그런 거는 천천히 그냥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 네네. 네.